민주당 이거 우리는 이거 토론회 같이 해요. 네. 당대표. 이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이제 다음 달, 한 달이면 되는데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사실 관심 바뀌죠. 물론 관심은 나중에 가져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서 3파전이 됐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파전이 됐는데 우리 당원들이 보는 생각들은 다 다를 겁니다. 저도 생각이 다른 점이 있고 이윤영 소장님도 다르시고 곽동수 선생님도 현재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제가 오늘 제목은 세계의 시선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이현웅 소장님부터 말씀하시죠. 일단은 이제 지금 정중동이에요. 그동안은 좀 어느 마음 가는 쪽에 있었는데 지금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 움직임을.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보니까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생각외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이 수도권 서울이시다 보니까 수도권 당원들 표심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젊은 층은 무조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상큼하다. 박주민, 사실 이제 박주민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상큼하게 이제 전대 구성이 잘 됐다, 이렇게 또 평가를 좀 하시더라고요. 흥행 역할도 네, 할수 흥행 역할을 있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걱정을 오히려 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그러면은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또 3위하면 어떡하나, 이런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박주민 의원이 남으로써 양쪽 표를 좀 가져갈 수는 있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현재. 우리 곽동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계의 시선인들인데 그 하나의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 그 다음에 조직, 거기에 이슈 혹은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박주민 의원이 들어오면서 구도가 양쪽에서 3파전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슈가 재밌어진 게두 쪽은 주로 양쪽은 대선에 나가실 분인데 그 전까지 대표하실 분. 그리고 대선 관리 내가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죠. 민주당 할게 많은데 언제까지 대선할 거야 라고 이슈를 선점하는데 좀 괜찮은 모양새가 됐어요. 문제는 조직이죠. 그 조직, 그나마 제일 많은 게 김부겸 의원 쪽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니까 보는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저는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근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보는 게 재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선수들은 답답할 겁니다. 벌써부터 나오는 걱정이.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표가 잘 나오면 어떻게 돼? 대선에 힘 빠지는 거 아니야? 김부겸 의원은 나 3위하면 어떻게 해? 이쪽 팀 어떻게 돼? 그거 있는 거고,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기성의 벽을 못 넘었다 그러면 젊은 유권자나 대의원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살짝 긴장감이 있는 상태 끌고 가는 게 재밌어지죠. 반대 시선도 있습니다. 이낙연이 당연히 될 건데 왜 박주민이 재선밖에 안된 사람이 벌써 나와서 리더십은 있어? 이렇게 하는 쪽도 있고, 김부겸이 해온 게 얼마나 있는데 당대표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시선도 있으니까 이 복잡다단한 민주당 내에서 어느 쪽 목소리가 클지 이제 열심히 청중이 되고 들여다봐야죠. 재밌어졌어요, 어쨌든. 제가 보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좀 분석을 해보면 당대표 레이스 같은 경우는 양자 구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주민 의원이 참전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기사화가 없어요. 박주민 도전했다 그래서 뭐뭐뭐 도전 뭐 어떤 기사거리 네이밍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김부겸 전 의원이나 현재 이낙연 의원은 386 운동권의 선배 세대예요. 그렇죠. 박주민은 운동권 세대의 후배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홍영표 이번에 도전했던 우원식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 세대. 운동권 세대들이 당대표 도전 기회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운동 운동권이 쪽은. 빠지면서 박주민이 도전한다는 것은 만약에 도전해서 당선이 된다면 사실 이게 넘어가는 세대가 좀 기수가 넘어가는 현상이 예, 벌어져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근데 세 가지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대표 도전에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낙연 전 총리님이 당대표가 되면 부정적인 시선은 제가 볼때 뭐냐?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개혁적인 거나 당의 과감한 일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왜? 당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대선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나마 위험성을 감수를 안 하려고. 감수를 안할 것이다. 그래서
180석을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대선 구도에 가기 위한 교두보를 삼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자칫 개혁에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일단은 대세론에 의해서 가장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현재 국무총리에 있던 시절을 봐도 현재 180석을 이끌어 가기에 가장 안정감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관료 조직에 있다가 사실상 이제 당대표로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정적인 시각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자기 지역구가 대구이다 보니까 당대표의 정체성은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어야 되는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너무 우클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부겸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긍정적인 시각은 이낙연 총리와 협상을, 콜라보를 잘해서 교체 없이 2년 동안 대선을 이끌어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낙연 총리가 될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2년 동안 책임 있는 당대표의 모습을 가지고 영남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호남 출신의 대권 후보가 당대표 김부겸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소리도 있고 부정과 긍정이 다 교체하는 시선이 있고,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것이 없다. 긍정적인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 세대를 뛰어넘는 당대표 도전은 잃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친문 지지자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박주민이라는 사람과 이낙연 총리의 표가 갈릴 거는 명백합니다. 누가 봐도 박주민이냐 이낙연이냐 누가 더 친문이냐 그러면 객관적인 모습을 볼 때는 박주민 의원이 더 친문이에요. 최근의 활약상들이 더 가까운 국민 당원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을 해서 떨어져도 결국은 목표가 내년 서울시장 도전이 아니냐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서울시장에 나가려는 그런 시선이 더 많고요. 그래서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이번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박주민이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포화하는 연설을 하고 당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박주민은 재선 의원이지만 젊고 신선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에도 앞으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박주민의 모습이 되고,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은 박주민이 너무 어떤 자리에 연연을 하면서 재선답게 안 되는데, 좀 부정적인 시각. 네. 이제 재선님은 더 국회를 이제 알아갈 때인데, 초선 때부터 최고위원 자리에 앉다 보니까 벌써부터 자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래 위도 없이 너무 직진하고 있다. 지금은 법사위 개혁과 당의 화합을 위해서 박주민 같은 젊은 의원들이 더 뛰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필드에서 뛰어야 될 선수들이 오히려 장수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당내 시선도 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선생님이 많이 좀 정리가 많이 되셨죠. 네, 왜냐하면 이런 세 가지의 시선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좋아하고 응원하는 당대표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의 좋은 점만을 얘기를 해야지. 그럼요. 이게 미통당과 싸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박주민이 좋으신 분은 박주민의 장점만 얘기하세요. 이낙연 총리가 좋으신 분은 이낙연 의원님의 장점만 얘기하세요. 김부겸이 좋은 사람은 김부겸만 하면 되지. 이낙연이 좋다 그래갖고 김부겸과 박주민을 까는 과거에 잘못된 갈라치기들이 들어와서 민주당을 혼탁했던 그런 선거를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3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34%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에는 김부겸 장관이 몇 프로 받을 건지가 제일 관건이었어요. 어차피 이제 대세론을 갖고 왔던 후보가 있어요. 다 좋은 후보예요. 네, 다 좋죠. 근데 김부겸 장관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면서 이제 순위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지금 관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박주민의 출전은 네. 김부겸은 좋죠. 꼭 그럴 수 제가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비율상으로 보면 이 김부겸 쪽에서 만약에 표를 가져간다면 그게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 사력을 다해야 될 건 김부겸 쪽이에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좀... 2위를 하게 되면 잘해야 본전인데 네. 3위를 밀리게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건 다 세 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네, 정말 아니, 누가 좋으신... 해도 네. 색깔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가 서로 색깔이 다를 뿐이지 어떤 게 더 다른 색보다 좋다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나갈 준비가 돼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세 분 중에 누가 붙어도 합이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 견제하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건데요. 이 선거하게 되면 무조건 그 후보들 중에 누군가를 까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철없이 아직도 나는 누구보다 누가 좋던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요 그분들도 그냥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거니까 의견만 참조하시면 될 거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이 세 명 중에 가장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대놓고 누가 어떤 비율로 당선되어라는 얘기들이 벌써 예측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렇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가느냐가 이분들이 당대표로서 역량을 엿볼 수 있는 사이가 될 테니까 오늘 아침 유공에서 나와서 얘기하셨던 뭐 그런 얘기들 앞으로 나오고 뭐 여러 형태로 나오는 인터뷰들과 메시지를 통해서 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정보를 얻으시면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내년 재보선 막 네, 걱정을 하시죠. 그렇죠. 이낙연 당대표가 되면 뭐 3월까지인데 네. 뭐 당연 당규 뭐 선보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내년 3월 전에는 그만두셔야지 네. 대선 1년 전에 네. 하니까 저는 내년 재보선 서울 부산 사실 둘 다 걱정 안 합니다. 지금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 제가 목소리 들어보면요 지금 문재인이 나와도 부산에는 못 이긴다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그 PK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설명이 요약이 되네. 네, 문재인이 나와도 안 좋다는 거는 그만큼 부산 민심이 안 좋다는 건데 그 민심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내년에 여성 후보로 부산에 낸다. 서울도 민주당은 내년에 무조건 여성 후보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면 됩니다. 이게 답이냐? 아닙니다. 부산 어렵죠. 신공항 던져버리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그냥 가덕도냐 밀양이냐 이런 싸움? 민주당이 이제는 가덕도로 공항 문제 본격적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던지면 그냥 이깁니다. 신공항 문제를 사람들이 빼먹고 있는데 그건 내년 부산시장 히든카드예요. 제가 너무 일찍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기면 돼요. 그냥 신공항 던지면 TK랑 PK랑 싸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왜 가덕도가 큰 싸움이냐. 토건족들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항 던지는 순간 반민주당 세력들 돈 벌라고 전부 민주당 세력에 토건족들 붙습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